자, 다이어트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죠. 많죠. 하지만 제가 45kg를 뺀 결과 정말로 다이어트에 필요한 필수템의 조건을 가져왔습니다. 오, 선물해줬기도 좋겠네. 그죠, 가보시죠. 자, 첫 번째로는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닭가슴살. 닭가슴살. 뭐 3분 카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천연재료, 닭가슴살. 또 뭐가 있을까? 야채류로 따지면. 방울토마토? 토마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양배추랑 양상추. 얘네들이 그냥 썰면 됩니다. 무를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모든 야채가 거의 공통이니까. 그 대신에 얘네들이 특징이 들물러요. 맞아. 보관만 잘하면. 들무르고 언제든지 썰어서 그냥 아무데나 먹을 수 있고,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 데워서 먹을 수 있고, 삶아 먹을 수도 있고, 꽤 괜찮습니다. 근데 왜 있어야 돼?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식단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 준비가 안 돼 있고 차리는 게 귀찮아. 맞아. 다이어트 식단 유튜브에 따지면은 맛있는 거 진짜 많아요. 맞아. 정말로 맛있어. 해먹어도 또 맛있어. 근데 어때? 재료가 너무 많아. 재료가 많고 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복잡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음식들을 꺼리고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나 시켜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 아니면 뭐 조리식품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그치. 근데 걔네들이 다이어트에 안 좋잖아요. 최대한 간단하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양껏 먹을 수 있는 칼로리가 적은 음식들이 필요한 거예요. 걔네들이 뭐다? 양배추, 양상추, 그리고 버섯, 그리고 닭가슴살, 조금 더 나가면 고기류들, 지방기가 좀 적은 고기류들, 그리고 계란, 그리고 방울토마토, 토마토.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앞에 있는 것들 다 만족하죠. 어떤 음식으로 해먹어도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고, 맛도 있을 뿐더러 양껏 먹어도, 양배추 같은 거 한 움큼 먹어도 살쪄요? 안 찌죠. 방울토마토 한 움큼 먹어도 잘 안 찌죠. 그치. 그걸 우리가 코끼리처럼 먹으니까 찌는 거예요. 버섯 같은 경우도 양껏 먹어도 입에 그 만족감은 채워지면서 살은 안 찝니다. 그런 음식들이 정말로 다이어트의 필수템이에요. 얘네들은 있으면 있을수록 다이어트의 성공률이 높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아이템들이에요. 이런 것들 뭐가 있어요? 그게?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물통. 물통 왜요? 물을 많이 마셔야 되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물통 없어도 정수기 있으면 그냥 떠다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분만 귀차니즘이 맥스여가지고 이러시는 거 같죠?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왜 물 안 마시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 귀찮아서요. 물이 맛없어서 안 먹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로 적어요. 맛없어서 안 먹는 분들도 옛날부터 부모님이 떠다 주면 마셨어요. 왜인 줄 알아요? 있으니까 바로 옆에. 목은 마르거든. 사람이니까. 생명체니까. 근데 지금까지 왜 우리가 맨날 엉덩이 찰싹 붙여가지고 물 안 마실 거야 이러고 있어. 물 떠와. 거기까지 힘들어서 그래요. 왜 형 누나들이 다 물 떠오라 그러겠어.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 귀찮았으면 동생 시킬 일도 아니었겠지. 내가 왜 지금까지 이 사람한테 그 물을 갖다 바쳤어야 되냐고. 난 나만 그런 줄 알았지. 다 그런데. 물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해방됐으려고 했으면 그 코 묻은 돈으로 물통을 사다 줬으면 됐어. 콜드컵 이런 거. 그치. 예쁜 걸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 정말로 쉽습니다.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이 필요 없으면 그냥 편의점에서 사는 그냥 그 물통을 맨날 가지고 다녀도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싸면서 이쁜 물통, 애정 물통 하나 갖고 있으면 정말로 물을 자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자체가 다이어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에요.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체중계. 다이어트를 할 때 내 몸을 확인하는 작업, 물론 강박관념이 들 수도 있지만 확인하는 작업은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체중계를 매번 재므로써 아침에 일어나도 언제 재든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중계도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돼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내가 올바른 습관을 반복할 수 있는 아이템들만 뭐든지 갖춰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난 운동을 매일 가고 싶은데 신발이 마음에 안 들어. 신발 사요. 물론 버려질 수도 있어. 물통도 맨날 해놓고 버려지잖아. 저기 서버 있잖아. 내가 많이 봤어요. 체중계도 맨날 그 침대 밑바닥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도 상관없어. 사놓고 나중에 안 쓰는 것보다 몇 번 쓰는 게 나아요. 그게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아이템이면 무조건 좋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욕구 해소 물품이에요.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 나는 음료수를 탄산수로 바꿨어. 그런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욕구가 제일 많이 되는 게 뭐예요? 먹는 거하고 마시는 거죠. 단 거 마시는 거 너무 좋잖아요. 단 음료, 콜라, 사이다, 그리고 뭐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못 마시는데 다이어트를. 그러니까. 점점 욕구가 쌓입니다. 그러다 터져. 그럼 어떻게 돼요? 폭식이 일어납니다.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 다이어트가 망합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욕구를 해소시켜야 되죠. 다른 의미로. 그런 것들 뭐가 있어? 요즘 옛날엔 불가능했어. 옛날엔 진짜 먹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런 것들 해소가 됩니다. 다이어트 떡볶이. 다이어트 떡볶이. 그리고 뭐 제로 아니면 저당, 그리고 탄산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늘렸죠.
그리고 맞죠. 옛날에 비해서 맛도 있으면서 싸졌죠. 맞아. 그래서 물론 이런 걸로 모든 식단을 다 하라는 게 아니야. 이런 걸로 간식 매번 먹으라는 게 아니야. 내 욕구가 맥스가 차올랐을 때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용품으로서 옆에 두면 정말로 좋다는 거야.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다. 그죠. 정말로 그렇게 쟁여놓고 다이어트 성공할 때까지 안 먹고 두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정말로 천지차이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그죠. 그럼 안 하게 되면은 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긴 것 같아. 이긴 것 같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잖아. 아무리 저게 다이어트에 그렇게 큰 문제를 안 일으키는 애여도 내가 안 먹고 있잖아. 내 의지대로. 샀는데 안 먹고 있어. 그치? 얼마나 뿌듯해. 그리고 나는 욕구도 잘 해결하면서 잘하고 있어. 얼마나 착해. 그러니까. 그런 반사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다이어트 간식류들 있잖아요. 뭐 다이어트 칩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저당, 뭐 제로당 아이스크림 아니면 뭔가 제로당 빵. 이런 것들이 환상의 음식들 이런 것들은 자주 안 먹는 게 좋아. 왜?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게 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걸 너무 자주 먹다 보면 사람의 그 욕망이 맞아 단계 단 걸 불러와 자꾸 그 더 세져요. 얘가 아무리 잘 발전이 돼 있어도 진짜 당이 들어간 애들보다는 아직까지는 못 따라오거든. 맞아. 아직까지는 그게 좀 이 한 걸음이 부족해. 2%가 부족해. 맞아. 찐 콜라 먹어봐. 근데 걔를 자주 먹어. 진짜를 먹고 싶어. 진짜를 점점 더 먹고 싶어집니다. 이 공부하다가 잠깐 쉬는 거 꿀맛이죠. 근데 너무 자주 쉬어. 어때? 계속 누워있고 싶어. 공부하기가 싫죠. 그런 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아까 딱 1, 2, 3번 그 물품들 어때요? 우리 주변에서 이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쵸. 것들이죠. 남한테 선물하기 너무 쉽죠. 그쵸.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있는데 그런 거는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자기에 따라서 자기 생활 패턴이나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고 남한테 선물할 때도 대충 그 사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선물해주면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 사주는 것보다는 더 감동적일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빠이.